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御言葉를 모치마시테 회복という 타이틀의 恵みを 分かち合いましょう.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切なる 思い 되시오 시타이 모토메르 무노니 恵みが 미치아れる 것도 축복します. 이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좋은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복とは 간나의 이 상태에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회복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토비토가 가장 회복されたい, 가장 戻りたいと思うものがあります. 그것은 바로 젊음이라는 것입니다. それは若さなんです. 사람들은 이 활기차고 열정이 있는 이전의 젊었을 때를 그리워합니다. 히토비토가 각기가 아울에 조레츠니가 왔다, 若かった あの頃に 戻りたいと懐かしいと思っています.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ですからこういう言葉を言う時がありますよね. 야, 내가 10년만 젊어도 진짜 날라다닐 텐데. 야, 10년 若ければ すごい活躍できるのに. 야, 못하는 거 하나도 없이 내가 뭐든지 다 잘할 텐데. できないものもなく何でもよくできるのに. 우리 젊거나 이 우리 아이 어린이 성도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若い方や子供の生徒の皆様がよく理解 できないようですが 곧 알게 됩니다. 이만이 わかるようになるから 세월 금방입니다. 時が 経つのは 早いからね. 세상을 세상을 다스렸던 이 왕 중에도 젊음을 회복하고 싶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この 세계를 오사메테이타 왕의 中でも 若さを 取り戻したいと思っていた 왕이 있었다.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그 젊음을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중국의 시공태という공태와 若さを 取り戻し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 그래서 불로초라는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소시테 불로소 또유 草を 사가시테 고이 또 메일했던데스. 자기의 젊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잊지도 않은 불로초를 찾으라고 했어요. 지분의 若さを 取り戻したいから ありもない その 불로소を 사가시테 고이 또 메일했다わけです.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결국에 미치킬 것도 できませんでした. 아쉽게도 우리의 인생은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皆さん人生というのは取り戻すようなことがで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우리 젊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若さというのは人間の努力で回復できる取り戻すことがで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神様の御言葉のその法則によって私たちの体は死を迎え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9절을 보면 인간에게 한번 죽는 것도 시고니 사박이 얻기를 것도가 사담아っている또 書いてあります. 이 말씀처럼 우리의 젊음이라는 것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私たちの回復、私たちの若さは取り戻すことはできません.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が絶対に回復できる取り戻すべきものがあります.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これは神様が私たちに望んでおられることであり、また私たちへの御心でもあります.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じゃあ私たちに回復されるべきこと、回復されるべきものは何でしょうか? 첫째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それは第一として 純粋な心が回復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순수함 하면 떠올리는 대상이 바로 어린이죠. 純粋といえば浮かんでくる対象は子供なんですね. 이 어린아이를 보면 순수함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子供たちを見ると純粋そのものです. 그 순수함이 바로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純粋さが 親に愛されているその理由だと思いますよ. 우리 아이를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잘 알겠지만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子育てを知っているお母さんの皆さんはよく知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結構手間がかかりますね.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돼요. 何もかも 面倒を見てあ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런데 그렇게 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面倒見てあげても子供たちからありがとうと一言も言ってくれないんですね. 오히려 더 말썽을 피우죠. むしろもっと問題を起こすようなものです. 말을 잘 안 듣습니다. 言うことも聞きません.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면서 한숨 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ですから主よとため息をつく時が結構あります. 화가 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怒りが出てくる時もたくさんありますよ.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귀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けど 야, 可愛いなと思う時があります. 이것이 바로 순수할 때입니다. それは純粋な時なんですね.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에 제가 동물 울음소리를 아이에게 알려줬습니다. うちの子供がとっても小さかった幼かった時に動物の鳴き声を教えたんですね. 그런데 너무나 잘 따라하는 거예요. よく真似をするんです. 다 알려준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動物の鳴き声を全部教えてこのように聞いてみたんです. 모몽이는 어떻게 울어? ワンちゃんはどのように吠えるの? 그랬더니 멍멍 그래요. すると汪汪と言うんですね. 고양이는? 자, 猫は? 그랬더니 야옹 그래요. 냐って言うんですね. 네, 그리고 호랑이는? 도라와? 그랬더니 엉 부릅니다. 가오って言うんですね. 그리고 소는? 자, 우시와? 그랬더니 모 그래요. 모って言うんですね. 새는? 자, 도리와? 그랬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するとしばらく考えてからこのように言うんです. 새! 도리! 얼마나 웃기던지 정말 한참 울었습니다. とても可愛くてもうしばらく笑ってしまいました. 너무 참 귀여웠습니다. とても可愛かったんですよ.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純粋な 姿を 見て 満足したわけです. 근데 성도 여러분, しかし皆さん, 아이가 순수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もし子供が純粋でなかったとしたら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불만과 その心にあるとしたらどうなりますか? 그때 새는 어떻게 울어라고 물어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そのような心の状態に子供に鳥はどのように鳴くのと聞いたらどう反応すると思いますか? 아빠가 새 울음소리 안 알려줬잖아요. 오토사가鳥の鳴き声を教えてくれなかったでしょ? 아빠는 새 울음소리 낼 수 있어요? 오토사가鳥の鳴き声できるの? 나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僕は動物じゃなくて人間なんです. 아마 이런 반응 보이겠죠? 多分こういうふうに反応を示すかもしれません.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皆さん、私たちは子供のような純粋な心が必要なんです. 그런데 제가 아이에게 이 울음소리를 내라고 한 것은 동물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しかし子供に動物の鳴き声をさせたのは動物の鳴き声が聞きたいからではありませんね.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반응하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였어요. 私の言うことを聞いて反応するその子供の心を見たいと思ったからです.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同じように神様が私たちに 語っておられる時があります. 그럴 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その時私たちは純粋な心で反応することが重要なんで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서 있는 그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神様の時にはあなたのいるそのエジプトからアラノに出てきなさいという時があります.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홍해를 건너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맞다, 있습니다. 맞다. 이스라엘의 ために 메르시타요니 공가요 와타리나사이 또 유도기가 아니ます. 그럴 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その時私たちは純粋な心で反応すべきなんです. 광야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나가야 합니다. 아라노니 데키키나사이 유도기니 우타모고토나쿠 その言葉通りに出て行くべきなんです. 홍해를 건너라고 하실 때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고가요 渡りなさいと言われた時に恨みつぶやかずに言葉通りに渡っていくべきなんです. 무리 없는 광야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미지노 나이 아라노 미테와 이케마센. 나를 삼킬 것 같은 홍해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私を 飲み込みそうな その 고가요 海を 미테와 이케나인데스. 그저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우리가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지미가 미에르모노 키쿠에르모노니 한노시테와 이케나인데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카미사마가 와타시니 도전데 오라레루 소노 미고코로 토오리니 한노 시메스베키나인데스. 그 마음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소노 고코로가 주준스루 고코로데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카미사마노 메구미요 오보에루 고코로난데스.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에요. 미고토바니 신라이스루 신코노 고코로난데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고노요나 고코로 카미사마와 노존데 오라레마스. 이런 마음이 바로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このような 心が 子供のような 純粋な 心です.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このような 心を 持って 進む 時に 神様が 喜んで くださいます.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ですから 神様に 대해서 このような 純粋な 心を 回復して 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주전시 가면서는 메그미의 오브에르 거꾸로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전신의 것으로 돌이 모두 쓰는 상이 나는 것도 신음이 나니요 때 시켜주시마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소치대타이니방매 마타샤시가 가이고 사랑하기를 바라나이 고코로와 아이스를 고코로한데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고토바니와 카미와 아이나리 또 가이트아리마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약세쇼미를 또 이스라엘에노 친하로 가면서 아이요 각인する 것도가 되기만스.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이쇼노 이스라엘로 타미와 야곱으로 이오나 스가타 되시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정말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쇼미를 또 야곱과 히토 담아스 이오나 진세요 이치다 모노데스. 태어날 때부터 틀렸어요. 우마레르 도끼까라 치갔단 데스네.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아니 에사오노 아카카토 니기떼 우마레뜨기마시다. 그리고 형의 그 장작권을 도둑질에 갔습니다. 소시테 아니노 저노 초시노 갱리요 다마시도딴 데스. 하나님의 축복을 내 마음대로 자기에게 향하도록 했어요. 카미사모노 시쿠쿠 지분 카테니 지분이 소가레르 요니 시무께 마시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데스크라 야곱은 이츠모 저 후안나 고코로노 조타이데 이키테이 마시다. 그 인생 가운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코로 코노 진세니와 대기가 있단 데스. 죄에 눌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쯔미니 오살에 이키루 소노요나 스가타가 카레니와 아리마시다. 그런데 이런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카시 고노요니 야곱으로요나 이스라엘 타미니 카미사마와 고노요니 요비마시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소레르나 와타시노 시무베 야코브 와타시노 에란다 에슈룽요. 여기서 말하는 여수른이라는 것은 의롭다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에슈룬 또 요んでるんですが 고리와 다다시 기나르모노 또 의미가 아리마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사기꾼 같은 야곱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타미와 사이시와 야곱노 요나 히토 다마스 요나 히토비토 데시다. 하지만 의롭고 올바르다라는 의미의 요수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바꿔주셨어요. 시카시 기나르모노 다다시 모노 또 요 나마에노 예수른 또 요 나마에 또 카미사마가 카에테 구다사이마시다. 이런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유 카미사마미로 또 카미사마는 미국으로 시르고토가 되기만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마음이셨습니다. 저는 고코로와 이스라엘 타미다치요 가이쿠시 아이스르 고코로다딴데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고니오나 카미사마노 아이요 아이시 가나라즈 가이쿠 히테 이키마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뜨노와 카미사모노 아이요 사토라즈니와 카미사모노 아이요 시르고토가 데키나이카라데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테가미 다이치 4쇼 8절에는 고노요니 가이타리마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이노 나이모노니 카미와 와카리마센. 나제나라 카미와 아이다카라데스. 그렇습니다. 소난데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와타샤치야 카미사마 아이시 소노 아이가 가이쿠 사레테코소 카미사마모 다다시쿠 시르고토가 데키룬데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노 아이노 이에니 카미사마모 또 아이시 신나시 신지르고토가 데키룬데스. 성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죠. 나상 아이스르 모노니와 독초가 아리마스. 먼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의심을 합니다. 맞아. 아이사나이 히토와 이쿠라 요유 모노모 아노 와르쿠 가이샥 시타리 우타갔다리 스룬데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다 좋습니다. 시카시 아이스르 히토와 나니모카모 젠부 요이요니 가이샥 시마스. 그리고 상대를 이해합니다. 소시테 아이테노 것도 리카시마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예. 지치와 와타시타치노 카미사마가 고노요니 와타시타치노 것도 아시테 오라레룬데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기약시오이시오미는 또 카미사마와 이스라엘 타미요 에코히이키 시테르 요니 미에마스. 죄가 있는 그들을 야단치시고 혼내시고 그렇게 화내시다가도 쯔미야르 가리라노 것도 시카리
起こったり, 知っていても, 결론을 보면 이해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결론から 믿고 彼のことを 理解し, そして 許して ください.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십니다. 彼らを 回復させ, 祝福して あげるんです.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됐습니다. しかし皆さん私たちがこの世の神様を愛さなければ神様のことを誤解することになるんです.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神様は私たちが罪を犯したら私たちを責め、そして罰を与えます.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それ私たちを永遠に憎んだり永遠に捨てるためではありません. 죄가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죄의 미가 미노는 것도 나요니 우리たち를 시색시키다리 벌을 아태를 것으로 우리たち를 마모로우토스르 것도란데스.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색시키되 인노치의 미치에 또 이케르요니 소노요니 미치비테 쿠다사르 같다란데스. 근데 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시카시 코노요나 고코루와 카미사모 아시테르 도끼니 시르 것도가 되기마스. 그리고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스레바 시세키노 코토바노 나카데 슈노 시엔니노 코토바오 시르 것도가 되기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스리 미나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고 사랑하는 마음일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카미사모 아시 준세나 고코루와 아르 도끼니 가육가 오키르노데스. 그런데 죄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시카시 쓰미와 소노요나 고코로 모스고토가 되키나이오니시마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게 합니다. 카미사마니 우탕하이 고코로 아타에 소시테 우라미스부야케 소시테 신이나이오니 시무케이룬데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心の中に ある 罪を 悔い改めを する것도가 중요한데스. 세상을 사랑하는 죄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この世を愛する罪な姿を 悔い改め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우리가 죄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私たちが 罪な世を愛してるから 神様への その 愛が 冷めていくんです. 우리가 말씀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길 소원합니다. 御言葉の前で神様の前で忠心な心を持って進み行くものになりましょう. 더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길 소원합니다. さらに信頼する信仰を持って進み行きましょう.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복되며 진리로 향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神様の愛を知って回復され真理に進み行くものになりましょう. 오직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뇨나 신고의 아이미니요때 우리たち의 인생의 全てが 회복される 것을 시누미나니요때 축복します. 그리고 오직 진리로만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시테 다다 신리에 또 무카테 아이무 모노니나르 것을 시누미나니요때 축복します.